오늘은 토종 한국인일 다시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량제스입니다. 오늘은 토종 한국인 저 수지가 가르치는 한국인이 못하는 영어 발음 교정하기 야매 영어 발음 교정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가 있습니다. 헨리님입니다. 우리 비상플래너 멤버 중에 한 분이고 지금 저희 파일럿 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저한테 비행 교육을 받고 있는 스튜던트 파일럿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잡아주시는 분은 상균님, 폴님입니다. 하이 폴. 하이. 헨리님이 지금 온지한달 정도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영어 발음들 있잖아요. 그런 발음들을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럿 교육을 받으면서 쓰는 단어들을 위주로 발음 교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 토종인이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이신 분들, 테런스가 보면 약간 코웃음을 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야매식으로 제가 터득한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야매 영어 발음 교정 수업의 목표는 0부터 9까지 영어로 빨리 발음을 틀리지 않고 하는 거랑 그 포네틱 기호 있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그거를 빨리 틀리지 않고 발음을 틀리지 않고 쭉 말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첫 번째는요, P하고 F 발음인데요. P 발음은 한국 사람들 할수 있어요, 그쵸? 자, 이거 뭐죠? 파일럿. 네. 그래서 P 발음은 할수 있어요. 파일럿이죠? 자, 그런데 이제 F 발음이 들어가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읽나요? Fly. 오! 고쳤어. 그래서 이 P하고 F는요, P는 그냥 그대로, P. 입이 붙었다가, 입술이 두 개가 붙었다가, P, 이렇게 발음이 나면 되고, F 발음은, 밑에 입술을, 윗입술이 물었다가, 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죠? 제가 가르쳐줬죠? 저번에 차에서 열심히.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시. Fly. Fly. 오. 오, 좋아. 좋아. 시작이 좋아. 자, 이거는요? First. First. 오. 자, 이거는요? 비행기 끝에 붙어 있죠? Flaps. Flaps. 오, 이거. 자, 이거는요? Foxtrot. 폭스트롯. 이거 그럼 재미가 없어지잖아. 이거는요? Traffic. 트래픽. 오. 자, 이거는요? Take off. Take off. 아, 이거 어려워하는 거다. Fear. Fuel. 오케이. 그럼 이거 퓨얼이 가득 찼다 한 해서? 풀피 Full fuel.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full fuel.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널. final. 오케이. 자, 요거는요. 이것도 어렵죠? Full power. 괜찮았어. full, 이게, 이거는 F고, 이거는 P예요. 그래서 full pow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맨 처음에 호주에서 지냈을 때, P 발음하고 F 발음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PH가 F 발음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폰 이렇게 한 거예요. 폰.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포르노의 그 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폰하고 폰하고 발음을 잘 구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R 발음과 L 발음. 나 기억나. 기억나. 자, R 발음과 L 발음 하는 방법. L 발음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랄랄라 할 때 랄랄랄라 해보세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할 때 혓바닥 끝이 그 이빨에, 윗니빨에 그 뿌리 부분에 닿잖아요. 랄랄랄라 할 때. 그래서 L 발음을 할 때는 그 혓바닥 끝이 위를 딱 닿아야 돼요. 근데 R 발음 같은 경우는 혓바닥을 이렇게 올려서 혓바닥이 끝이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그거의 차이점이. 그래서 R하고 L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헨리가 여기에 왔을 때 테런스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헨리가 I went to work 라고 말했어요. 기억이 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죠? I went to work. I went for a walk. I went for a walk.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일하다는 work고 걷다는 walk예요. 그래서 R하고 L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R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Recover. Recover. Okay. Recover. 이거는요? Rudder. 이것도 R인데? 앞에도 R인데? 이렇게 Rudder 하면 안 되고 Ru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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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t's like R. Rudder. Rudder.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요? Ro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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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rotate.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Rotate. Okay. 이거는요?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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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od. 자, 이거는요? Really. Really. 네. Really. Really. 해주시고 이거는? Require. Require. Okay. Require. 해주시고 자,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이 발음. 그래서 L하고 R이 같이 있어요. Aileron. Aileron. 이렇게 Aileron 해주시면 됩니다. 통과. 뿌듯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은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원래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주세요. 원래? 원래 했던 대로 해주세요. 원래? 제로.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좋아 좋아.